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물음표가인데요? 물음표는 물음표인데 선생님이 잘못 붙이신 거죠? 왜 물음표가 뒤집어져 있어요? 거꾸로 붙여진 물음표를 보니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더 많아졌군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보려고 해요. 생각을 뒤집는다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뒤집어요? 거꾸로 말하면 되나요? 뒤집는다는 것은 평소 익숙한 모습에 익숙한 생각을 새롭게 해본다. 즉,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생각을 뒤집어 생각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은 속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흔히 속성은 기능이나 역할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빨대의 속성을 말해볼까요? 음료를 빨아먹을 때 사용해요. 빨대 피리를 만들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또 물감을 불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동물에게 약 먹일 때 사용하기도 해요. 빨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정말 많군요. 이처럼 역할과 기능 같은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을 정리해보면 그 물건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앞에서 빨대의 속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만약 재료가 바뀌면 빨대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선 빨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플라스틱 외에도 철, 종이, 유리, 도자기로 빨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재료로 만든 빨대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유리로 만들면 투명해서 음료색을 잘 볼 수 있지만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철로 만든 빨대의 경우에는 뜨거운 음료 먹을 때 입을 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또 사용 후에 빨대 속을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부리는 게 쉽지 않아 정해진 모양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종이로 만든 빨대는 젖어서 오래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재료로 빨대를 만들든 간에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군요. 앞에서 알아봤던 빨대의 속성을 표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빨대는 우유, 요구르트 같은 음료를 빨아먹을 때 사용하거나 피리, 책갈피 등을 만들 때 사용해요. 빨대의 재료로는 플라스틱, 철, 종이, 유리 등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빨대의 기능과 재료는 무엇인가요? 빨대는 주로 음료를 빨아먹을 때 쓰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빨대 재료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라스틱의 낭비가 심한 것이요. 이로 인해 거북이 같은 해양동물들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다가 소화가 되지 않아 죽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속성을 바꿔 볼 수 있을까요? 종이나 철, 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강제로 생각을 결합시켜 볼 거예요. 표에 있는 1과 2를 보고 결합해서 재미있는 생각을 만들어 볼까요? 밥그릇? 사과? 밥그릇에 사과가 있어요. 커다란 국그릇에 맛있는 딸기를 가득 넣어주면 좋겠어요.
접시에 맛있는 빵을 들고 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어요. 쟁반에 수박을 한가득 담아와요. 잘했어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일수록 좋답니다. 이번에는 1과 2를 결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생각해 볼까요? 사과를 반으로 잘라 반은 뚜껑, 반은 밥그릇을 만들어 사과 그릇을 만들 거예요. 저는 가운데 딸기가 가득 그려져 있는 국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국을 다 먹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볼 수 있으니 국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쯤 껍질이 벗겨진 바나나 모양의 긴 접시를 만들어서 반찬을 종류별로 길게 올려두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수박을 반으로 자른 다음 기계로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한 수박쟁반을 만들고 싶어요. 다들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한 가지를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 볼까요? 와, 좋아요! 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집은 가족이 모여 밥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에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화장실, 창고, 부엌 등이 있어요. 제 방에는 책상과 책장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요. 또 침대가 있어 그 위에서 잠을 자요. 집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있어요. 혼자 살기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집은 공간과 재료, 기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네모난 모양의 집에서 벗어나 집의 모양을 동물이나 차, 물건 등과 결합해 볼까요? 저는 집을 동물과 결합해보고 싶어요. 달팽이 모양의 집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끝에 침대를 두고 자면 포근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나 컨테이너를 집으로 만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어서요. 선생님, 저 또 있어요. 집을 옆으로 뉘우거나 뒤집어서 굴뚝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집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달팽이 집, 자동차 집, 이동식 집, 뉘어진 집까지. 다양한 집들을 생각해 봤군요. 여러분이 생각한 집 중에서 캠핑카나 이동식 집은 실제로도 존재한답니다. 단어 세 가지를 강제로 결합하여 환경을 지키는 생활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를 실천과 연계해 볼까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임의의 단어를 가지고 강제로 엮어보는 연습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보세요. 탬버린을 이용하여 속성 열거법을 연습해 볼까요? 먼저 탬버린의 속성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탬버린의 속성을 갖고 있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리드막기를 구상합니다. 탬버린 외에 다른 리드막기의 속성을 찾아 다양한 리드막기를 구상해보세요. 지금까지 강제 결합법과 속성 열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방법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재나 교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법만 잘 익혀두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의학습의 초보 단계에서도 유용한 기법입니다.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남들과 다르면 다를수록 좋습니다. 속성 열거법과 강제 결합법에서 평가는 유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후 앞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주어진 문제와 가장 합당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볼까요?